센바타에게 알려줘 미래소년의 치목토크. 하나 둘 셋. 그러면 나 바로 할래. 나 할래. 오. 표. 저도 그럼 유빈이로 할래. 그럼 유빈이는 유빈이 셋. 유빈이 셋. 아니 갑자기 왜 셋이야? 아 저는 얼굴 작게 한번. 아. 네. 유빈이 약간 뭐 뮤비 찍을 때나 뭐 촬영할 때나 뭐 음악 방송 모니터링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눈이 너무 예뻐요. 유빈이의 눈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황급히 유빈이로 바꿨습니다. 전에 저희가 또 워킹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포즈 수업 같은 걸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선생님도 이제 인정하셨던 건 유빈 씨는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눈빛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모델 선생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과학적인 그게 있습니다. 아 진짜 부러워요. 이런 가만히 있으면 카메라가 되게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해야 저쪽으로 오거든요. 저는 진짜 뭐 할 때도 볼때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를 그래야 좋다 좋다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잘생겼으니까. 있지. 하나 둘 셋. 만장일치. 만장일치. 이거 시영이는 누구예요? 아 시영이 이제 숨겨진 네. 아직 미성년자라서 보여지지 않은 그런 탄탄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아기 같은 얼굴에 그렇지 못한 몸매라고 맞아요. 할까요? 약간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몸매 이런 느낌이죠. 몸매 너무 나빠 진짜. 내 폼에 아 이거 아이 맞아. 하지마 그냥 여기다가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약간 그 저희는 구역에다가 있잖아. 약간 조금 벗어나거나 하지. 근데 도현이 형은 모든 집 구성 그냥 진짜 아,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 원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함께 사는 공간이니까 이건 그냥 같이 놔둔 건데 그냥 그걸 그렇게 못 참더라고요. 책을 책상에 좀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고 필통을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왜 이렇게 안 치우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음식물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거기 책상에 음식을 쓰게. 자, 자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자기 짐도 좀 잘 치우고 맞아요. 열띤 토론을 아주머니가 계시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치워놓는 게 그래도 맞아요. 깨끗한 숙소를 만들도록 합시다. 네, 요즘에 또 잘하고 있어요.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깨끗한 숙소를 만들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이건 얘다. 뭔 일이야? 유빈이 왜? 오 누구야?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일단 생존력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맏형이라서 이제 다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그냥 너부터 먹어버리기 굉장히 심플하다. 그냥 너부터 먹지 않을까. 그냥 맏형이어서 믿고 가겠다. 네 저는 그냥 나는 놀고 있을 테니까 형이 다 집 만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따라가겠다. 이건 진짜 저는 밥이나 그런 부분에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건 먹을 수 있어! 형 이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다 그런 거 잘 판단하고 아. 요리도 해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생활력이 되게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약간 이야기가 얘기가 잘 통해서 별로 안 힘들 것 같은 느낌? 무인도가 그냥 방이 될 거야. 약간 병주와 약주는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 책을 책상에 좀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고 다음 스텝 가요. 네. 잠깐만. 저도 조금만 고민했어. 우리가 배울 점이 그렇게 없었나? 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있어서 다 있어서. 많아가지고. 아, 누굴 골라야 되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저는 다 모든 멤버들 다 마찬가지인데 나 일단 나이가 부럽고요. 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 뭐 최근에도 뭐 스케줄 갔다 왔는데 진짜 그냥 혼자 다 캐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네, 시영 씨 들어볼게요. 저도 리안 형 말처럼 저것도 많고 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걸 좀 본받고 싶어요. 아, 끝인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영이의 나이키. 오~ 아주 탐나는 개인기예요. 몸쓰는 개인기 중에 약간 그 나이키를 굉장히 또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고 성격이 되게 유유해가지고
저는 되게 불 같은 성격이거든요. 네, 물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아 나도 좀 이런 좀 희석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스윗하고 이제 불나 있고. 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가끔씩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아요. 얘를 볼 때마다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레고 하다가 인생 얘기를 한다던가 갑자기 레고 하다가 인생 얘기를 한다던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옆에서 통화하고 있는데 둘이 막 갑자기 레고 하다가 저한테 뭐 저는 갑자기 대뜸 물어보는 게 형 꿈이 뭐예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30분 동안 꿈 얘기를 했던 그런 엉뚱함 그런 게 참 생각이 되게 깊어요. 네. 뭐라 해야 되지?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하고 뭐야 자연스럽기도 하고 바나나 또 있지 갱이라고 하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알지 얘들아? 네네네 좋아요. 만장일치로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만장일치라고 해가지고 만장일치라고 했으면 만장 아, 나... 카일이 아니었어? 그건 그러니까 맨날 당연히 시효인줄 알고 나는 이해하겠지. 네 이렇게 두 분에서 아주 희양찬란한 개인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찍을 수 있다. 도전! 도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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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가야죠. 뭐, 아, 아이고 배야. 박영규 선배님의 아이고 배야였습니다. 네. 개인기가 하나가 있는데 요새 스폰지밥에 그 이제 뚱이가 네. 집게리아에서 이제 일일 알바를 하는 네. 그런 씬이 있어요. 뚜룩뚜룩 뚜룩뚜룩 집게리아죠? 아니요, 뚱인데요.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남았어, 하나만 더 남았어. 뚜루룩 이러고 가요. 네, 거기 집게리아 맞죠? 이러면 아니요, 저 뚱이라니까요. 오, 잘하긴 하네. 근데 진짜 똑같아. 네. 그래? 어. 저번에 왔을 때 집게 사장님만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스폰지밥의 세계관을 다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 스폰지밥, 난 톤이 좋아. 저희 미래소년 이렇게 밴바타 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성대모사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개인기와 또 매력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팬바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미래소년 2집 스플래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미래소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1차 끝이야 미래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바타 채널 구독과